오일장? 어디 오일장이에요? 오. 제가 전통시장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 거기 가서 꼭 뭘 그냥 괜히 사는 거야. 재밌어서? 재밌어요. 아, 특히 또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우리 엄마들 사이에 황태자세요. 저 오일장기 선즈네, 선즈. 이거 상추 직접 키우신 거예요? 네, 이로 나눈 거예요. 상추 어떻게 주세요? 상추는 다 다른데 주세요. 한 셋이 먹을 건데? 어? 그럼 나머지 또 누가 있나 보죠? 그 정도면 되죠, 뭐. 시장이 뭐가 좋으냐면 네. 덤이 있거든. 그러게. 천 원어치만 줘요. 그냥 된장찌개만 넣을 거라. 아, 그래요? 야. 그, 와, 너무 많다. 아, 다 주시네. 파도 반만 가 천 원어치만 주면 안 돼? 원래 천 원어치 안 파는 거야. 아니, 또 시장 가니까 말투가 또 약간 애교가 있으시네. 알아봤어, 알아봤어. 저기 같은데? 저기 같은데? 아, 빨리 주세요. 빡 가야 돼. 나 가야 해. 나 가야 돼. 아니, 저 이름을 내가 알려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달랜드만 있잖아. 맞죠? 아니, 빨리 주세요. 일단 잡아주는 거야. 일단 잡아둬. 어, 전원주 씨 웃음소리. 어머, 멋지다게. 근데 진짜 되게 이 미소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된장, 호박, 감자. 아, 이렇게 메모해서 가세요? 네, 저는 저거 갈 거 저거 갖고 가요. 오, 꼼꼼하시다. 안녕하세요. 이거 좋은 걸로. 오, 와. 저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된장 얼마예요? 된장이요? 네. 이거, 아. 이거. 시골 된장을 저렇게 우와. 팔아요? 어머. 너무 많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TV 자주 보셔야 되는데. 예. 아이고, 뭐 하나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시장에 먹을 건 봤는데. 아유, 배고파. 호떡 하나만 주세요. 호떡! 얼마요? 호떡 맛있네. 예예예. 예, 예. 아. 오, 진짜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 요새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예? 잘 안 보이시더니. 나와요. 아이고. 다시마는요? 제일 작은 거.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베리예요. 아니, 어떻게 해? 이렇게 될까요? 예. 제가요. 예. 세번째 결혼을 난 너무 실감 있게 봤어요. 그 실감 있게 안 보셔도 돼요. 실감 있게 부자라셔. 감사합니다. 아, 거기서 악역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결혼해서? 진짜 너무 인기 많다. 오일장계 선재야, 선재. 선재. 아이고. 여긴가? 안녕하세요. 어, 진짜 몸빼 파네. 네. 근데 요새 컨셉이 몸빼 바지 입고 그러고 딱 그 시골집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는 애가. 아,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몸빼 사라고 찍은 거예요? 오빠죠? 예능 프로 나올 때 한 번씩 입고 나오세요. 아, 저 바지를 전놈식이 입는다고요? 아니, 그 친구들이 요즘 총캉스를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몸빼 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입는다. 그런데 저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또 시키면 또 다 해주는 또 그런 약간 그런 매력이 있으시네. 쓸데없는 얘기는 안 들어요. 제 얘기는 그만 들으세요. 근데 이거 남자들이 입을 건데. 그래, 남자가 입어도 돼요. 또 잘생기셨잖아요. 어머.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뭐야? 물어봐도 되려나? 뭐야? 저번에 방송 보니까 두 분 너무 좋던데 지금도 만나고 계시나요? 어머. 아, 뭔지 알아. 드라마 그때 같이 나오셨잖아요. 이혼 작사 결혼 그거. 손 뵙겠습니다. 박혜련입니다. 어유. 인상 좋으시네요, 두 분 다. 아. 얘기를 왜 해요? 그쵸? 나 그거 궁금했어. 그거 왜 괜찮았어요? 안 들어야 되니까. 안 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지세로 같이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왜 안 돌아가? 아니, 괜찮아요. 할리우드 스타일로 말씀하셔도 되죠. 근데 그거 선배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출연을. 근데 네. 사실은 처음에 고사를 했어요. 고사를 했는데 작가 선생님이 절대 만나게 안 한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중간쯤에 작가 선생님이 딱 부탁이 있는데요. 뭐요? 그랬더니 한 번만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걸로 한번 한 거죠. 근데 그 스태프들이 너무 안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닌데. 아니야. 스태프들이 막 대본 연습 시간도 틀리게 하고. 진짜요? 막 어디 MT 가는데도 한쪽만 부르고 한쪽 안 부르고. 어머. 나중에는 야 이거 내가 할 짓이 아니다.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나겠다. 그랬었죠. 근데 딴 사람들이 같이 합의해서 나온 것처럼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아, 오해들 많이 하셨군요. 했었죠.